이거 그 기계를 숙기로 했거든요. 지금은 절대 안 나와요. 대답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지 나오는 거예요. 빨리. 자, 이거 봐봐. 두 시간 동안 이것밖에 안 왔어요. 자, 나 이준기는 내가 생각해도 내 외모는 참 곱다. 자, 이준기 씨의 대답은요? 곱지. 자, 천지로부터 본인은 곱다고 생각하셨는데 아닌가 봐요. 얘가 생각할 땐요. 나 던져주시네요. 예. 예. 보통 왜 저한테 던지시는 거죠? 제가 뭘 잘못했다. 예,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쓸게요. 예. 자, 나중에, 예, 나중에 제가 예, 예, 주시기 바랍니다. 첫 질문은, 야, 이렇게 나왔어요. 뭐, 이게 이번 문제였고요. 더, 이게 더 땀나는 것보다 너무 긴장되니까 땀이 네, 예, 예. 이 열 문제가 더 남아있거든요.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, 그러면은. 진실을 얘기하고, 야,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, 이거는. 예. 이상해, 난 근데 진짜 생각도 있는데. 진짜 국회에 선다고 생각하세요, 본인의 뭐가? 본인의 생각에도? 생각한 적은 있다는 거죠. 생각하죠? 예. 거울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? 아니, 요새는 미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아요. 미남? 아니,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. 좋습니다.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쌤들 내가 안 부서졌나? 괜찮습니다. 자, 우리 세 분은 이거 마이크가 잘 안 되거든요. 본인이 거울 보면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합니까? 예, 어떤 분이? 야, 다 알아. 아니에요? 야, 모를 수도 있어요, 이게. 주로 의상입니다. 의상 딱이던데? 예. 나 잘생긴 것 같아. 물어보기도 하나요? 네. 예. 본인은 어떻습니까? 괜찮죠. 본인은 괜찮다고요?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나 이준기는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민한 적이 있다. 자, 뒤에서는 어떻게 이준기 씨가 대답할 것 같은지. 없다. 예. 자, 이준기 씨. 나 이준기는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민한 적이 있다! 저는 배우는 이 뭐 성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한 번도. 단 한 번도 없다? 아직 안 눌렀죠? 예, 안 눌렀어요. 깜짝이야. 이빨 교정을 해봤습니다. 이 규정을, 치아 규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요? 예. 했다고요. 하지 말고. 성형수술 말고 없어요. 없다. 예. 자, 갑니다. 무서워. 예. 진심이 나왔습니다. 성형수술 고민한 적이 전혀 없답니다. 본인 생각할 때 내 외모 중에 제일 괜찮은데. 어디가? 예. 대중의 취향에 따라 틀렸죠. 저는 생각하시는 예전에는 코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코랑 입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작품하면서는 내가 눈이 이렇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. 작품할 때 되게 좀 용도가 다양한. 예, 컴플렉스는 전혀. 예전엔 눈이 있고. 예전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뭐 없답니다. 뭐 제가 가끔 이제 완벽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죠? 예. 자,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집에 있을 때 3일 이상 안 씻어본 적이 있다. 자, 뒤에 보면 먼저 이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요. 예. 오라고 할지 X라고 할지.
같이 하나 둘 셋. 예. 이번엔 진실이 나와서 좀 그렇고요. 자, 예. 자, 손 놔주시고요. 나 이승기는 집에 있을 때 3일 이상 안 씻어본 적이 있다? 있어요. 있습니다? 있어요. 어, 며칠 동안 안 씻어봤잖아. 자, 나 이승기는 3일 이상 안 씻어본 적이 있다. 야, 있다. 안 씻어, 그냥. 왜 씻어, 뭘. 진실! 아이야 굉장히 정확한데요, 이게? 아, 근데 이거는 진실. 아, 제가 이거 피하려고 지금 뭔 짓을 하는 건데? 아니, 3일 이상 안 씻어보셨어요? 아. 아니, 안 씻어본 적이 더 있잖아요. 그래서 진실인데? 제가 이 서태지 선배님을 상당히 존경을 하고. 네. 네, 서태지 선배님께서 거의 일주일씩 안 씻으실 때도 있었어요. 얘기 듣고 멋있,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그래서 그 일주일 기록을 깼습니까, 혹시? 아, 깨려고 노력 중이에요. 어, 안 씻어도 굉장히 멋있죠? 예, 저는 씻어야 이 정도인데요. 예, 자, 네 번째 질문입니다. 나는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고, 예. 네, 소장용도 있다. 예. 자. 우리 먹고 살아야지. 오이스 세 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오! 왜 S라고 했어요? 30세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이분들은 왜 오라고 했죠, 그러면? 같이 만나요? 네, 여기 대해서 좀 알고 있죠.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. 자, 나...